지난 3년만 동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3년만 동안 우리가 이룬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런 점에서 임기 4년이든 임기 8년이든 임기가 12년이든 대통령으로 임기를 치면 5년이든 이 짧은 잣대를 가지고서 당장 성과를 내겠다고 도정이든 국정이든 그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. 그리고 국가의 이 영속성 속에서 내가 놓는 이 포석이 바둑으로 치면 후임자가 이어둘 때 뜨개질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수구를 덜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 집권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내가 뜨는 이 뜨개질을 후임자가 또 이어서 뜬다라고 했을 때 가장 지속 가능하게 뜨개질을 떠나가야 합니다. 이것이 제가 도정과 정부 책임을 보는 제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래야만 국가가 영속됩니다. 4년 동안, 5년 동안 국가 안 바뀝니다. 그러나 그 시간이 10년, 20년, 30년 지나면 마치 개항기 때처럼 똑같은 시기에 개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뒤에 일본은 침략국이 되고 조선은 멸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. 그 30년, 40년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그 유기와 전환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수순의 뜨개질을 떠나가야 되겠습니까?